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는 강철 깃발이 진행되며 시련의장 등급 점수 부스트도 진행됩니다. 이번 주 리셋은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주 동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간 리셋 영상은 본문이나 댓글에 달린 타임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황혼전은 하이퍼넥 경류입니다. 그랜드 마스터 난이도의 조정 옵션으로는 방어막 전체, 용사 과부하, 용사 조지 불가, 전기 위협, 전멸, 부활 제한, 콘테스트, 진행 중 참여 비활성화,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참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15, 비문, 챕,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유탄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혼전 드란 무기는 아스티아낙스 이전 활입니다. 이번 주 공격전 주간 세도는 공허, 초월이며, 시련의장 순환 플레이리스트는 제거, 그리고 거점 점령입니다. 악몽의 뿌리 챌린지는 화력팀 전원이 빛과 어둠의 씨앗을 한 번씩 모두 연결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전원 참가입니다. 이번 주 빛의 추락 주간 임무는 위험 천만이며 마스터 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방어막 전체,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전체, 공허 위협, 해악,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로켓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스 침입 지역은 아임사 공원이며 분할은 포신입니다. 신봉자의 서약 챌린지는 저지 불가 괴인 모두를 거의 동시에 저지해야 하는 2페이지 챌린지 신속한 파괴입니다. 이번 주 마녀의 왕 주간 임무는 마지막 기회이며 마스터 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방어막 전체,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보호막, 용사 저지 불가, 태양 위협, 순교자,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영의 재단은 반영의 재단 총매, 반영의 재단 직관입니다. 크로타의 최후 챌린지는 보스에게 딜하기 전에 모든 수호자가 성배 버프를 한 번씩은 소지했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동등한 그릇입니다. 마스터 나이도 바구는 의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왕의 몰락 챌린지는 한쪽의 버프를 얻은 후에 연속으로 같은 쪽의 버프를 받지 말아야 하는 2페이지 챌린지 남의 떡이 더 큰 법입니다. 유리금고 챌린지는 화력팀 전원이 같은 위치의 오라클을 두 번 이상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당신만의 오라클입니다. 이번 주 영원의 도전 전설 라이도 조정 옵션은 라운드 1 굴복자, 라운드 2 기갑단, 최종 라운드 지드롱, 감성 과잉, 장비 구성 참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15, 태양 위협,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월도, 과충전된 선형 융합 소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란 무기와 바구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소원 챌린지는 모든 발판을 정화하고 보스를 처치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소원 위식입니다. 고원의 적원은 이번 주 로테이션에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하면 최고급 장비를 드랍합니다. 이번 주 악몽 사냥은 공포, 분노, 고립으로 악몽 사냥별 마스터 조정 옵션은 이렇습니다. 공포는 꿈의 판매 가슴방어구, 분노는 작은 걸음 산탄총, 고뇌는 꿈의 판매 다리방어구에 해당하는 정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달 악몽은 빛의 닷, 수집물 소호자는 빛의 닷에 있습니다. 섀도우킵 주간 임무는 정체불명의 방해 요인입니다. 이번 주 로테이션의 던전은 감시자의 첨탑입니다. 로테이션 경위 임무는 어슴푸레한 목소리이며 전설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15, 용사 보호막, 용사 저지 불가, 태양 공허 방어막, 해악, 공허 위협, 과충전 무기, 과충전된 유탄 발사기, 시공세도, 태양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딥스톤 무덤 챌린지는 모든 화력 팀원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클리어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다양한 재주입니다. 이번 주 유로파의 일식 지역은 아스테리온 심연, 엑소 도전은 시뮬레이션 민첩성입니다. 제국 사냥은 전사이며 마스터 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방어막 전체, 추가 용사, 장비 구성 잠김, 추가 방패, 최대 유효 레벨 1820, 용사 보호막, 용사 과부하, 전기 위협, 불에 그슬린 지구, 유대감, 과충전 무기, 시공세도, 태양세도, 과충전된 로켓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의 말 주간연산금으로는 끈적끈적한 상황, 과잉치사 초래하기, 최대 단련 3가지입니다. 에이다의 옛 안뇨 판매 품목입니다.
주간 방어구 판매 품목 추천입니다. 워록은 에이다의 8 방어구가 회복, 의지, 지능의 합이 43으로 초보용입니다. 데브림의 가슴 방어구가 생존, 회복, 의지의 합이 43으로 초보용입니다. 머리 방어구가 회복, 의지, 지능의 합이 42로 초보용입니다. 타이탄은 데브림의 다리 방어구가 회복, 의지, 지능의 합이 48로 쓸만합니다. 팔 방어구가 생존, 회복, 의지의 합이 44로 초보용입니다. 가슴 방어구가 생존, 회복, 의지의 합이 44로 초보용입니다. 머리 방어구가 회복력, 의지, 지능의 합이 43으로 초보용입니다. 안전장치의 다리 방어구가 생존, 회복, 지능의 합이 50으로 좋습니다. 헌터는 안전장치의 다리 방어구가 기동, 생존, 의지의 합이 42로 초보용입니다. 꿈의 도시 퀘스트를 알아봅시다. 이번 주는 중간 저주의 2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는 오라클 엔진이며 우물은 군체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크라구루입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부하 보스를 잡고 나오는 구슬을 들고 보스에게 던지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동료에게 토스하면 한 방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승천은 레아 실비아에서 갈 수 있는 잊혀진 구역인 별빛의 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고 여왕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앞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이며 앞쪽에는 굴복자 무리와 비명자가 방해하고 뒤쪽에서는 기사가 계속 따라옵니다. 공세를 돌파하면서 앞으로 가면 나선형 계단이 나오고 계속 올라가야 하는데요. 밀어내기 함정이나 포탑, 굴복자 부하들을 특히 주의하세요. 맨 위로 올라가면 점프해서 발판을 통하여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목표지에 도착하면 기사 보스와 함께 굴복자 방패병 등이 나오게 되니 조심하면서 보스를 잘 처치한다면 중앙에 승천 상자가 나오고 이 상자를 열면 승천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 주 실버 판매 품목입니다.
다음은 광희가루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바다의 춤 감정 표현. 299 고스 의체. 리프 오라클 전송 효과. 도시의 소리 안녕. 속삭임의 광채 안녕. 스트레스 볼 감정 표현. 용납불가 감정 표현. 또돌이 고스트 위체. 천체의 황조롱이 우주선. 전쟁의 상은 페레그린 참새. 트랙터 대포에 장착이 가능한 전능 무기 장식. 일용할 양식 고스트 투영. 녹청 안녕. 키틴질 석판 안녕. 명료 안녕. 3일체 안녕. 반사 전송 효과. 리프 반짝이 전송 효과. 꽃차례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